지났는데 정말 사람들이 없네. 내가 봐도 재미없더라. 엄마 영화 하지 마. 누나 혹시 그럼 시간 되면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? 이분은 1960년대 영화를 3편 정도 만드셨는데 근데 사운드에 문제가 좀 있어서. 그 여판사 독살 사건이었고 우리나라 최초 여자 판사였는데. 그게 왜 없어? 당시 검열 때문에 자른 경우도 있었다고 하던데. 아, 기억나세요? 그땐 거의 여자가 없었거든.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 없이 편집실에 들어온다고 이 소금을 뿌리고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. 우리 집에 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.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지. 여기서 분명히 사격을 했었다 그러던데요. 아, 어휴.